이거겠죠? 네. 그거나 아니면은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튼간에 시작은 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여자친구가 없다고 나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물음표. 네. 자, 오늘의 앙숙은 과연 누구일까? 네. 예, 공식적인 자리니까 존댓말 써드릴게요. 원래는 예, 반말하는 사이인가 봐요. 네. 예, 반말하는 사이 중에 앙숙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후배일 것 같아요, 왠지. 네. 자, 일단은 시작은 됐고요. 저 부대정 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아, 부대정은 1번부터 4번은 유닛이고, 네. 5번부터 0번은 게이트 해요. 5번부터 0번은 게이트? 오, 6, 7, 8, 9, 10. 와, 6개나 게이트 네. 시작을 해주시네요. 왜 여자친구가 네. 없냐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요? 네. 능력이 안 되니까 없죠. 아, 정답이. 능력이 안 되신다고요? 네? 전부 다 안 돼요. 네? 전부 다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전부 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구종 잘 하시던데, 일단 경기는 보셨나봐요. 어, 1부에. 그런가 보네요. 네. 맞어. 일단 한번 떠봤습니다. 네. 반말로. 잘 봤죠. 자, 일단은 반말했는데 별로 이제 화끈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혼난다고 얘기했어요, 도재욱 선수한테. 오, 이거면은 또 형일 수도 있고요. 네. 형한테 혼난다가 뭐야? 형? 힝? 형인가요? 힝인가요? 힝? 힝인 것. 형인가요? 힝인가. 네. 하여튼 호환이. 호환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두렵지? 예. 두렵지? 안 나요, 도저히. 이분도 약간 바쁘시네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타이핑을 치고 계십니다. 네. 안 두렵다고. 네. 하루에 몇 게임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시는데, 요즘 게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뭐, 근데 아침 10시부터 네. 새벽 2시까지. 게임 양은 그때그때 달라요. 장기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의 예. 대부분.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네. 앙숙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이 앙숙인 분이 나이가 저기 도적 선수보다 많은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가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선배일 수도 있는. 네. 네. 일단은 몇 살이냐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 안 해줬어요. 왜? 반말이세요. 반말이세요. 예. 자, 일단 이분도 쓰죠. 네. 미안해. 바로 미안해요. 반말할 거라고 얘기라고. 나 알아요? 예. 몰라요. 모르죠. 네. 아니 모르죠. 없죠. 알려주셔야 알죠. 네. 근데 반말하세요. 이분도 지금 거의 뭐 공격적입니다. 예. 앙숙이니까요. 아무래도 절친도 아니고 앙숙은 원래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공격적인 사이입니다. 서로 간에. 종종은 태난이나 적응인데 내가 토스해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타정적이신 분도 있겠구나. 그렇죠. 타정적을 해서도 경기를 이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아, 이거 두종이야 근데.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가스 조절하는 거 보니까 두종이에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런 거에 또 이제 같은 프로게이머들은 민감하니까. 네. 예, 실제로 이제 오영종 선수가 부종 적으로 프로토스 주종을 이겼었죠. 예, 그때 출연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 남자 잘하셔야죠. 자, 싫어요. 아, 진짜 싫습니까? 아니요. 정말이죠. 잘하고 싶어요. 제발 잘하고 싶어요. 네. 우승하셔야죠. 예. 그리고 또. 네. 자, 일단은 이쯤 됐을 때는 일단 프로토스인 것은 예측을 좀 하셨고요. 네. 주종인 것 같다. 주종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구인 것 같습니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면. 아이도 잘 모르시겠죠. 네. 아, 채팅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을. 채팅 스타일을. 네. 아, 채팅 말투를... 따로 하고 플레이를 또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투를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평소 말투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고. 네. 예. 일단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채팅으로 힌트를 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음성 변조처럼 채팅 변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네.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울침원인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지금 좀 슬플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오늘 휴일인데 네. 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네. 자기 하고 있으니까 좀 슬플 것 같아요. 예. 뭐 즐거울 수도 있죠. 오히려 즐기는. 네. 하긴 뭐 그렇죠. 방송 네. 나오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 네. 휴일일 때 보통 숙소에 계신다면서요? 네, 네. 그렇죠. 네. 숙소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예, 타 팀이면 어쩌려고. 일단 오늘 내일 휴가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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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분도 도재욱 선수의 네. 방송 출연을 위해서 만약에 팀원이라면은 네. 같이 아마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방송 보고 얘기하는 것 네. 같죠? 꼭. 네. 예. 저희가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 맞는 대답이 옵니다. 네. 네. 들리는 데 어떻게 해요? 네. 예. 들리는 TV. 예. 자, 들려요. 예. 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숙소에 계신다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네. 다른 분들도 아마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핸디캠은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자. 방송이 이제 약간 유도신문. 네. 네. 다 같이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 같이. 네. 일단은 방송이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MC분들 저 아시나요? 저 MC도 몰라요. 모르죠. 네. 예.
다행이네. 어우, 뭐 쌍방향 통신이야? 바로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주니까 네. 아주 아주 편하네요. 알 리가 없죠, 당연히. 야, 이렇게 편한가요? 예. 거의 뭐 전화 연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채팅도 빠르시고요. 네. 진짜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이 네. 저희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답이 채팅으로 올라오니까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롭네요. 아주 좋네요. 일단은 지금 게임하시는 네. 분이요. 네. 게임하시는 분은 여자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거 불리한 대답에는 질문 없어요. 없어요. 예. 야. 있다고.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나? 있어요. 없나? 있다가 없다가 네. 하는군요. 약간 좀 그러니까 만나면은 있는 거고 안 만나면은 없는 거고 이렇군요. 네. 있어, 넌. 자, 있어. 일단은 애매하게 답을 했고요. 네. 또 있다고 하면은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여자친구에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지금. 네. 부끄럽다고? 예, 부끄럽다고. 근데 약간 싫은 눈치는 아니신가 봐요. 예. 일단 도적 선수 다크입니다. 예. 라고 아, 거짓 말해주시면 안 돼요. 예. 다크가 아, 맞다. 아, 들리죠? 아, 아 이거 들리는구나. 들리셨네요. 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좀 공정하게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아무튼 못 들은 거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방송이 들리다 보니까 전략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다른 분들도 아마 동의를 잘 해주실 것 같고요. 끝나고 때린다고. 옵저버 뽑으면 진짜 끝나고 때린다. 네.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최연성 코치. 이렇게 넣어서 한판 붙자. 네, 때린다고? 이름. 아니요, 막 이름. 죄송합니다. 예, 뭐 지금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나. 예. 자, 일단 옵저버까지 나왔고요. 네. 자, 일단 조정 선수 약간 프로브. 네. 옵저버 선수 한다고. 이분이 이거 아주 진짜. 아, 네. 듣고 해. 예. 이거 봐 이거요. 리버를 다. 미쳤다. 자, 리버. 리버 내렸어요. 리버 내렸고요. 자, 이분은 멀티 안 하고 아마 올인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예! 자, 이거 잡았고. 자, 네. 이거 막히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드라곤 많습니다. 어, 잠깐만. 끝났네요. 네. 자, 이거 멀티 안 하시고 그냥. 네. 네. 그냥. 자, 그냥 앞마당 안 먹고 리버에다가 원샷에다가 원리버 태워갖고 그냥 왔어요. 네. 아, 명예전당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요, 지금. 네. 예, 4연승이었는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넥서스를 깨려고 지금 컨트롤 하는 건데. 우와! 스킬 한 번! 자, 이거. 한 번 더! 아이고! 넥서스는 지켜야 되는데요. 예. 드라곤 더 내려올 것 같아요. 네, 4대 3. 자, 드라곤 빨리 나와. 왜 돌아 나와? 빨리 건너 나와야지. 예. 빨리, 빨리. 네. 어, 걸렸어, 걸렸어. 뒤에 드라곤, 뒤에 드라곤. 아, 야, 진짜 아깝네요. 안 돼. 정말 아깝습니다. 자, 드라곤이 안 내려온 건 모르겠는데, 네. 드라곤이 내려오거든요. 아, 내려왔어요, 지금. 야, 진짜 아깝네요. 진짜, 하나 차이로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네. 네. 아, 지금 뭐 정윤종 선수다, 정경두 선수다, 지금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앞마당 에스션 날아갔고요. 예. 자, 아직까지 정체를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앞마당은 깨졌고. 네, 프로투스 선수인 건 확실한 거죠, 이 정도면. 야. 네. 빌드를 자세히 알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맞죠. 사실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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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떨려서 그래, 떨려서 지금. 아. 내가 만약에 앞마당 깨져가지고. 안 떨린다면서요. 에이. 아, 그냥 그래요. 그냥 가나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취소 안 하고 그냥 가나요? 100원이 아까우니까. 네. 에헤이. 이게 뭐야. 아, 보기 안 좋아요. 안 이뻐요. 이렇게 예. 마음이 속이 상하죠. 이렇게 계속 아마나 넥서스는 봐야 되는데요. 정위치에 이렇게. 네. 지금이라도 다시 갑시다. 네. 안 돼요. 봐줘. 최종 보스. 네. 자, 일단. 이분도 분명히 아직까지 베네 어떻게 나오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명예 전당을 자신 왜 다른 선수가 올라가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제대로 건물을 올렸어야 되는데, 건물을 약간 이렇게 졌어요. 네. 삐뚤게. 네. 아, 다시 건설하기엔 너무 많이 늦었고.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이분도 베네 어떻게 한번 출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바쁘신가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베네 어택. 흠, 일단. 예. 암승도 내고 할 네, 거야. 잠시만요. 뭐 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네. 네. 저런 명이 사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안 맞아. 오! 이거 하셨구나! 아~ 이래서! 아~ 대박이야!
이런 대박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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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아 몰라 나 끝났거든. 아 질문하셨을 때 아마 거기 내려오고 계셨나봐요. 예. 잠시만요. 와 네. 자 이걸로 끝장 봐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분명히 한번 먹혀야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스카우 아 지금 커세어가 아직 커세어된다 셔틀이. 아이고 자 일단 올라가야 돼요. 뭐 피해는 볼 건 봤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분도 아마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예. 아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뭐 시즈 모드예요. 네 돌아왔고 아 드라울리오 예 드라울리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땡겨 스트라이크다. 땡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땡겨 자 사이 들어갔어요. 도재욱 자 대박인가요. 도재욱 대우고 이게 컨셉이야. 이게 도재욱 도재욱 우승하나요? 야 도재욱 우승하나요? 야 도재욱 도재욱 우승이네요. 스캐럿! 자 리버 하나 살려야 돼. 그거 리커 리버 태워야 돼. 아 살렸어요. 이 정도면은 뭐 자 리버 하나 더 나왔어. 리버 살려야 돼! 아 이거 아, 반응이 안 좋아요. 예 대박. 아, 아 이거 아, 아 여기서 밀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네. 네. 아, 일 안 하고 있었어. 일 안 하고 있었네요. 예. 아싸, 이겼다. 아, 아쉽네요. 예. 야, 아, 정승 달리다가 네. 아무승 못해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에서 드라군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네. 예, 아쉽게 그 안마당을 깨고 오히려 대역전극을 만